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부정사, 왜 부정사입니까? 자기 멋대로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명확한 형태가 없이 문장 내에서 이런저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명사로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서 쓰입니다.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때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부사적인 기능을 할 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자, 형용사적인 용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부정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인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며 뭐뭐 할 혹은 뭐뭐 해야 할, 할 수 있는 등으로 해석한다. 문장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have much work to do.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많은 일입니까? To do, 내가 해야 할, 뭐뭐 해야 할 많은 일들. To do, 뭐뭐 해야 할. 그래서 work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Do you have a key to unlock the door? 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니? 뭐뭐 할 열쇠. Unlock the door. Unlock, 풀다. 잠긴 것을 풀다, 즉 잠긴 것을 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문을 열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무슨 기능입니까?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to unlock, 바로 이 부정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두 부정사, 명사 뒤에서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전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